네, 안녕하세요. 이은영 TV와 박영숙 미래 TV가 함께 지금 만들고 있는 AI 인공지능과 대안적 미래. 오늘은요, 인터넷 투표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 박영숙 교수님 나와주셨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교수님 요새 바쁘시죠? 네, 바빴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파나마 시티 갔다 오시고 나서, 아유, 네. 외국에서 아주 한국에 관심이 엄청 높다고. 네, 그래서. 네. 한 천여 명이 모였는데요. 네. AI 최고 전문가들이 모였고 한 10명이 나한테 달려들어서 한국에 지사 내고 싶다. 아. 한국에 파트너 찾고 싶다. 오, 네. 그렇게 이야기했었어요. 지금 전 세계에서 한국에 지사와 파트너를 찾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줄을 섰대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우리 박영숙 교수님께 뭔가 연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댓글 남겨주시면 되겠어요. 연락처 하나 남겨놓으시면 네. 교수님이 전화 드릴 겁니다. 네. 자,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요. 인터넷 투표인데 지금 우리 그 총선, 이번 총선 재외교민 투표가 마감이 됐습니다. 지금 투표자 수는요. 82,915명으로 투표율이 56%였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5일 동안 그 투표가 진행됐는데 사실 재외교민 투표 교수님 영국에 계실 때도 하시지 않았나요? 네네. 그렇죠. 굉장히 네. 좀 투표하러 가려면 장소가 멀어가지고 굉장히 우리 교민께서 고생들을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호주 같은 데는 네. 뭐 멜번에서 시드니 간다 이러면은 그냥 차 타고 2, 30분 가는 줄 아는데 차 타고 가면은 거의 하루가 걸려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보다 80배로 큰 나라 그죠. 미국도 뭐 그렇고 아무튼 굉장히 큰 나라 우리는 조그만 나라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발품 팔면 되는 줄 아는데 외국에서는 네. 하루를 가거나 아니면은 정말 서너 시간씩 달려서 가거나 비행기 타고 가거나 투표하러 갑니다. 지금 그 이 최종 집계가 안 됐는데 현재 56% 이게 지금 총선 사상 역대 최고치라고 합니다. 이 2016년 총선 때 재외교민 투표 최종 투표율이 41.4%였거든요. 네. 그리고 21대에는 또 23.8%에 그쳤어요. 이때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갈 수가 없었는데 하여간 이번에 56% 대통령 선거는 재외교민들도 70% 가까이 투표를 하신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일단은 그렇죠. 그 선거인단 신청을 투표인단 신청을 먼저 해야지 투표 권한이 부여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저희 남편은 미국인인데 보니까 미국도 그렇죠. 미국인들도 대사관에 또는 아니면 그 미시간에다가 네. 미리 신청을 해서 그게 우편 메일로 오면은 그 메일에다가 막 체크해가지고 보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불편함을 그렇죠. 감수하면서 우리 교민들의 높은 투표율이 우리가 정말 정말 존경하는데 근데 꼭 이렇게 투표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인터넷 투표라는 편리한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렇죠. 오늘은 그 교수님 인터넷 투표 이미 이제 인터넷 투표를 광범위하게 시행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네. 할게요. 네.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네. 원치 않든 원든 2030년이 되면은 무조건 인터넷 투표 AI 인터넷 투표 했는데 거기다 AI가 더 붙어요. 그래서 이제 AI 인터넷 투표를 하게 된다라고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고요. 네. 그 SIV라는 회사가 지금 미국에서는 프라이머리 오픈 프라이머리를 해서 민주당의 후보 만들고 그죠? 공화당의 후보 만들 때 그때 이 SIV를 다 이용한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미 그죠? 뭐 수년간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해 왔기 때문에 아마 진짜 투표에도 이제 곧 이용이 되지 않을까. 근데 에스토니아 같은 데는 2005년도부터 인터넷 투표를 했고요. 그런 나라는 어떻게 그 사람들이 2005년도에 반대 안 하고 했을까? 네. 반대 많이 했다고 합니다. 아. 한 막 3, 4년 동안 막 싸우고 뭐 그죠? 예, 굉장히 뭐 반목하고 이랬는데 2005년부터 하자라고 해가지고 도입이 됐고요. 네. 호주 같은 데는 2017년부터 이제 인터넷 투표 시스템을 해서 주로 해외 거주자부터 먼저 해요. 지금 우리 해외 교포들이 투표하듯이. 그리고 미국에서도 뭐 이미 아까 오픈 프라이머리 할 때 하고 있고 대부분 이제 반드시 당신이 인터넷 투표만 해라라고 하면은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네. 우편 투표해도 되고 실제로 그날 와도 되고 뭐 다양한 초이스를 주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일단은 이제 우리가 보안을 강화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투표 접근성, 이거는 접근성은 뭐 너무 가까워요. 이게 핸드폰으로도 할 수 그렇죠. 핸드폰으로 대부분 해요. 네. 핸드폰으로. 그리고 투표 부정 방지라든가 뭐 인식 개선 이런 것도 많이 해야 되고요. 네. 너무 간단합니다. 이거는 한번 해보고 나면 한번 해보고 나면 절대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처음에 할 때는 처음에만 그죠. 네. 이제 내가 나인지 그죠. 뭐 어떤 사람은 이거 수정체를 보고 등록을 하거나 나의 지문을 가지고 등록을 하거나 내 패스포트하고 내 얼굴하고 찍어가지고 뭐 하거나 우리가 뭐 대부분 그런 것을 하듯이 합니다. 여기 지금 사진을 보시면 네. cast your vote 투표해라 그러면 두 사람이 딱 나와요. 그러면 나는 윌로 그죠. 위에 있는 사람은 케이슬린가. 네. 그래서 딱 누르면 돼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누르면 끝. 투표 다 됐어요. 그다음에 vote submitted 해서 투표가 들어갔고요. 네. 이제 여기서 처음에서 보면은 이 사람이 나예요. 이게 노란 표 이게 나고 여기 두 사람 중에 그죠. 한 사람 딱 클릭하고 여기 submit하고 딱 누르면 끝. 그러니까 1초도 안 걸리죠. 0.23초 걸려요. 이렇게 되면은 투표율이 높아지겠네요. 그렇죠. 아주 높아지죠. 90%까지 간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나예요. 내가 나의 어플에 들어가는 거죠. 투표하는 어플에 들어가면 이미 이제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최종 결정자가 나오는 거예요.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 딱 클릭하고 서밋 이제 보내라 이런 거죠. 그죠? 네. 확인하면은 이제 끝났고 여기는 정말로 내가 투표를 그 사람에게 했는지 그죠? 두 번째 네. 확인하는 장면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cast your vote 해서 여기서 딱 눌렀어요. 누르고 여기 submit 해서 나는 투표가 끝났고요. 그다음에 여기 vote submitted 해가지고 진짜 내가 그 사람에게 투표를 했는지 딱 보여줘요. 여기에 내가 윌로한테 투표를 했거든요. 네. 너무나 간단하죠. 그래서 처음에만 그리고 올해만 내 얼굴 인식하고 그다음에 뭐 지문을 하든지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해서 내가 나라는 것을 인정만 해 인정되면은 그다음 해나 그다음 다음 해나 다음 대통령 선거 때나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음 선거 때는 그냥 1초 만에 딱 누르면 끝인 거죠. 근데 저기 기권하고 네. 싶은 사람도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보면 이제 그 기권표들 있잖아요. 막 중간에다 찍는다든지. 근데 저거는 예. 그게 없네요. 둘 중에 하나를 그냥 무조건 찍어야 돼요. 예. 안 하면 안 들어오면 되죠. 그리고 핸드폰 꺼버리면 되는 거죠. 하기 싫으면 그냥 꺼버리면. 핸드폰에 그 어플에 그죠. 앱에 안 들어가 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투표를 할 수밖에 없게 돼 있군요. 예. 그리고 너무 쉬우니까 그죠. 이렇게 보다가 그냥 모르고 딱 눌러버려도 그냥 끝나는 거고. 아무튼 너무 손쉽다. 그죠. 이렇게 쉬운 것을 두고 다시 돌아가서 그죠 뭐 종이를 꺼내 가지고 뭐 지금 뭐 29번 38번 뭐 눌러 가지고 뭐 또 읽어 봐야 되잖아요. 누가 누군지 그죠. 네. 그런 것은 이제 사람들이 못할 거다. 이렇게 근데 편리하게 되면 그 편리성은 인정하겠는데 그 해킹 당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해킹 당하지 않게 특히 SIV는 그게 가장 많은 시간을 소비를 해서 해킹 왜냐하면 해킹을 당할 수 뭐 없는 게 네. 블록체인을 쓰고 AI를 쓰기 때문에 블록체인은요 해킹해가지고 중앙 관리 시스템에만 해킹해가지고 뭘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블록체인은 각자 그죠 컴퓨터에 각자 조그만 정보가 들어가 있어서 내가 아무리 해킹을 해도 크게 큰 그림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해킹이 소용이 없다. 저 블록체인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장점이 사용하기 너무 쉽다. 그냥 1초, 0.2초 정도만에 그냥 끝난다. 그리고 그 유권자는 아무것도 설치할 필요가 없죠. 그죠? 네. 어디 내가 걸어가서 해야 된다는가. 이 선거할 때 우리가 차를 타고 그죠? 2시간, 3시간 뭐 해외에서는 뭐 비행기 타고 와서 투표한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누워가지고 내 방에서 내 핸드폰으로 그냥 쫙 누르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결과를 또 빨리 알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근데 각자 나라마다 법이 달라서 달리 할 수 있는데 어떤 나라는 중간 통계를 딱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보려면은 어느 정도 내가 투표하고 난 뒤에 내가 투표한 사람이 뭐 50% 이기고 있다, 뭐 70% 이기고 있다는 자기를 체크할 수도 있다. 네. 그는 법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실제로 그 사람한테 찍었고 내 투표가 사실 잘 그쪽으로 갔는지를 이게 자신의 투표가 올바르게 집계가 됐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뭐 내가 찍었는데
내 표가 그저 사표가 됐다 뭐 잘못 갔다 뭐 이런 게 없는 거죠. 그래서 1인 1표 행사하는데 너무 쉽다. 그리고 이메일로 그 받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길게 열몇 자짜리 되는 자기의 코드를 줘요. 아, 네. 이메일로 SMS나 그죠? 문자나 아니면 우편이나 뭐 신분증 이런 사진 선호하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자기를 그죠? 등록하면 되고. 아. 그러니까 이게 SIV라는 이 회사 지금 미국에서 이 인터넷 네. 투표를 이제 하는 회사가 직접이나 우편이나 온라인 다 할 수 있게 지금 한다는 그렇죠. 거죠. 예, 선택할 수 있게 이렇게 해놨어요. 예, 처음이니까 처음에는 다 이렇게 오픈해서 하다가 보면 사람들이 전부 그냥 인터넷 투표로 간다 네. 이렇게 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쉽다. 여기 이렇게 보면은 자, 이 우선 직접 자기가 그날 4월 10일 날 가가지고 그죠 뭐 동대문 투표소에 가서 할 수 있는 거고 우편을 받아 우편들 할 때는 좀 일찍 받아야 돼 그죠 한 달 전에 받아가지고 하거나 이제 온라인 아까처럼 이렇게 하거나 뭐든지 선택해서 추가 옵션이 있다라는 게 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베리피케이션 해서 고유번호 그렇죠 고유번호 같은 걸 이런 걸 받아가지고 예 메이어가 있거든요 메이어면 시장이 시장 선거에서 내가 제니퍼 찍거나 마이클 찍거나 뭐 이런 식으로 찍을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유번호가 이 후보자에게 부여된 번호인가 봐요. 예, 예, 아 그래서 이게 예. 이제 이걸 딱 이름을 찍으면 그게 블록체인으로 예, 암호화되나 보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뭐 직접 우편 온라인으로 다양한 이런 초이스를 준다라는 게 중요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아무튼 뭐 편리한 점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죠? 뭐 긴 줄을 서서 기다리거나 네. 앞으로 고령화 시대에 노인들이 길게 오랫동안 서 있으지를 못해요, 그죠? 맞아요. 네. 그럴 경우에 그냥 누워가지고 자기 방에서 찍을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예, 또 이제 많은 이 선거로 인해 가지고 수백만 명이 왔다 갔다 했을 때 그 교통 혼잡이라든가 그렇죠. 뭐 아무튼 그때 소비하는 돈이 꽤 많단 말이죠. 그렇죠. 그죠? 여기 연간 예. 선거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이제 체크를 해 봤는데 전 세계적으로 투표 1년에 투표하는 비용이 보통 7조 에서 10조 이렇게 예, 걸려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는 제가 지금 재미나이한테 이렇게 물어보고 챗GPT한테 물어봤더니 일반 대통령 선거는 한 2조, 총선에는 한 4조 정도. 4조가 든다 그래요. 그런데 그 4조를 우리가 대학생들한테 주면은 대학생들 공짜로 대학교 다닐 수 있어요. 충분히. 아, 예. 예. 그리고 신혼 가정에 집을 그죠? 만약에 무료로 집을 준다면은 그것도 가능하고. 그래서 출산 장려를 높일 수 있고 그 돈으로 많은 것을 할 수 있는데 왜 이 돈을 써야 하는지 이제 정말 그죠? 안타까운 유권자 1인당 평균 25달러를 쓴다. 이렇게 예.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게 굉장히 돈을 많이 쓰는 것 이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이렇게 만약에 직접 투표를 하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해버리면은 2불 정도 또는 1불만 사용해도 되고 뭐 그것도 점점 내려간다는 거죠. 그죠. 거의 앞으로. 10분의 1로 그냥 확 떨어지네요. 그렇죠. 예, 예, 예. 굉장한 이런 장점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네. 것을 말씀드리고 이 회사가 지금 미국에는 이 회사 하나뿐인가요? 아니면은 또 이 회사의 가장 큰 장점은 뭔가요? 이 회사의 가장 큰 장점은 투표를 하겠다는 이런 시스템이 많아요. 그런데 이 회사는 AI를 사용합니다. AI, AGI Society, 싱귤래리티 넷에 그 싱귤래리티 넷에는 생태계라는 게 있어요. 생태계. 거기에 와서 자기가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AGI에 대해서 자기가 어느 정도 이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네. 기여하는 거죠. 이바지하는 이런 사람들을 생태계에다가 넣어주거든요. 네. 이 사람도 생태계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싱귤래리티 넷의 그 한 식구다 이렇게 보시면 그리고 벤골첼이 저에게 소개해준 사람이고 아, 네. 이거 한번 한국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은 하기가 굉장히 쉽대요. 사실은 뭐 다른 나라는 굉장히 넓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그저 설득하러 돌아다녀야 되거든 일단은 그죠. 선거하듯이 뭐 온라인만 되는 게 아니고 막 그저 사랑방에 가서 이렇게 투표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것도 설명하기 힘든데 우리나라는 뭐 바로 옆에 바로 그 붙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설득하기가 쉽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은 인증 코드를 부여한다, 인증 토큰을 부여한다. 그래서 유권자가 한 번만 투표할 수 있게 해준다. 이것도 하나의 장점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네. 코드가 딱 예, 나와요. 그래서 네. 그 앱에 들어가 가지고 그 코드를 그저 복사한 코드를 딱 집어넣어 버리면 내가 나라는 게 인증이 돼 버리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이거를 미리 부여를 받는데요. 고유한 유권자 인증 토큰을 미리 부여를 받아서 인증 토큰은 짧은 16진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6개. 예, 요거를 이제 갖고서 하면은 중복 투표를 하지 않을 수 있고 또 보호가 비밀이 보호가 되는 이런 인증 토큰이 이 회사 SIV의 좀 장점인 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시큐어하다 그죠? 안보 보안이 확된다. 남이 훔쳐갈 수가 없다. 요거 하나로만 되지만 실제로 이걸 하기 위해서는 그 여러 시스템으로 내가 그죠 뭐. 에 만약에 그죠 이 지문을 인식시키거나 나의 눈동자 아이리스라 그래요 나의 수정체를 인식시키거나 아니면 패스포드하고 내 얼굴하고 인식시키거나 이렇게 해서 이거를 받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게 내가 눈동자 홍채를 인증 토큰으로 하고 싶다 하면은 이 핸드폰에서 그걸 찍어갖고 저쪽으로 보내면 이제 그 매칭을 하나요? 투표할 때? 화면에 나와요. 보니까 화면에. 예, 화면에 이게 이제 앱이잖아요. 이게 네. 있어, 그죠? 아니면 네. 핸드폰에 내가 수정체를 하고 싶다. 그러면 수정체를 누르면은 카메라가 딱 나와요. 카메라가 딱 나와서 내가 눈만 대고 있으면 돼요. 한 1초 정도, 1초는 아니더라도 뭐 몇 초 정도, 네. 0. 몇몇 초 이렇게 보고 이렇게 되어서 자기 인식시키는 게 있는데 그런 시스템을 하는 데는 돈이 조금 더 든다 합니다. 짐은 쉽고, 네. 패스포드가 제일 쉽고 사진. 패스포드로. 아 근데 요새 그 패스포드 사진 보면은 이게 뭐 좀 저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뭐지 그거? 그 예. 포토샵. 예예예. 예. 포토샵. 네. 예. 근데 그래서 얼굴이 알아볼 수 없을 수도 있는데 그것도 다 알아보나요? 예. 뭐 보통 여권에 귀를 보이게 해라 뭐 이런 예. 그 기준이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여기도 그런 게 있을 예. 것 같아요. 예예예. 아, 예.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인증 토큰을 받아가지고 그냥 뭐 예. 우리가 손쉽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인증하는 방법에는 이메일 주소로 전송된 고유 코드. 아까 이 고유 코드가 이메일로도 보내지고 그죠. 네. 그 다음에 문자로도 고유 코드가 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메신저도 올 수도 있고, 여러 군데에서 와요. 그래서 내가 하고 또 서명을 하는 이런 시스템도 있어요. 아, 서명. 서명해가지고 자기를 확인하는 거. 자기가 글로 예. 써가지고. 예예예. 예, 예, 예. 뭐 우리도 다큐 사인 이런 네네. 게 있거든요,처럼 네. 그죠? 거기 들어가서 그 이렇게 쓰면은 내가 사인이 직접 되는 이런 시스템도 있고요. 야, 그러면 신분증하고 셀카 사진 그죠? 신분증 이런 셀카도 되고 네. 이런 게 이제 이 회사의 어떤 그 많은 여러 가지 그 방법을 가지고 인증을 할 수 그렇죠. 있다는 그리고 이 회사 IP 장점이네요. 주소 가지고도 또 예. 위치 정보 해서 야, 이 사람은 뭐 미시시피 주에 어디에 그죠? 살고 있는 IP 주소 확인하고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뭐 일회용 비밀번호도 준다 그러고. 아무튼 암호화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시큐어하게 안전하게 이렇게 우리가 남이 내 신분증을 그죠 뭐 가져가거나 못하게 네. IP 주소 확인 뭐 서명 확인 뭐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다 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시스템으로 그죠 내가 나라는 거를 증명을 해서 남이 내 대신 투표 못하게 합니다. 아까 이제 리투아니아 국가에서 2005년부터 이 인터넷 투표를 쓰기 시작했는데 지금 유타주에서 미국의 유타주에서도 이걸 지금 하고 있나 봐요. 예, 유타주에서 꽤 많이 하고 있고요. 네. 뭐 거기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미국에서는 진짜 유타주 그리고 아까처럼 프라이머리 이 사람이 막 자랑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 프라이머리 할 때 민주당 예, 공화당 프라이머리 할 때 프라이머리 할 때 그거는 뭐 크게 그죠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 거니까 대통령 후보를 공화당에서 또는 민주당에서 뽑을 때 이것을 사용했다라고 자기가 직접 이야기를 했고요. 아, 이번에 그 파나마 시티에서 이분을 만났었나요? 여기 사진 있는데 좀 예, 예, 예. 젊으시네요. 그렇죠. 예, 예, 예. 아, 이 사람이 예, 제가
젊어요. 얘가 아주 저 뭐야 IQ가 높은 그 어. AI 최고 전문가다 이렇게 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SIBO의 네. 대표. 예, 네. SIBO의. 이름이 뭔가요? 예, 이름이 이 사람이 크리스. 아 크리스. 이름을 어디에인가 나올 텐데.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그죠 공정한 선거를 하려면은 오히려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공정하다. 그리고 사람의 눈보다 훨씬 더 AI 또는 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블록체인이라든가 이 시스템이 그러니까 투표를 하고 난 뒤에 수많은 투표 용지를 그때 어디에 간직해야 되는데 그거 한 2, 30년 간직하면은 다 없어지고 흐트러지고 뭐 그죠 썩고 뭐 이럴 텐데 이 공정한 투표는 뭐 100년 수백 년 천 년까지 보관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아. 그죠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는 누구한테 찍었는가 다 알 수 있고 그러니까 내가 네. 투표를 어떻게 했는지가 다 보관이 되기 때문에 내가 그렇지. 확인해 볼 수도 있겠네요 아까도 봤다시피 내가 딱 찍고 난 뒤에 곧장 자기가 찍은 것을 확인할 수 있게 아. 그대로 잘 뜨는 거예요 핸드폰에 아, 네. 네, 그런 정도고 그다음에 내가 중간쯤 가서 아, 내가 지원했던 후보가 내가 뭐 지지하는 후보가 이기고 있는가 지고 있는가도 확인할 수 있고 너무 좋다는 거죠. 아, 네. 네. 귀하의 투표가 정확하게 제출되었으며 최종 집계에 반영되었는지 직접 확인이 가능하다. 이것도 하나의 특징인 것 같은데 내가 일단 투표를 해도 이게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 이거는 이 고유 인증 토큰 때문에 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 같은데요. 예, 예, 예. 맞습니다. 받아가지고 하고 예. 그다음에 미국 같은 데에서도 지금 2000년 조지 부시 때 그 엘고아한테 막 그 저 누가 이겼나 그러고 뭐 굉장히 논쟁의 여지가 많았잖아요. 네. 그때 이 사람이 야 이거 인터넷 투표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 그러더라고 저한테 얘기할 때. 네. 그래서 뭐 2020년도 조 바이든하고 도널드 트럼프도 굉장히 이게 정말 격렬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럴 때에 사용을 하자라고 자기가 제안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조금만 미비했다 그런데 이제 완벽하다 자기 시스템이 그렇게 이제 자랑을 했어요. 아, 네. 예. 어쨌든 이 지금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이 SIB 회사가 한국에 파트너사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예.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은 요거 나중에 요 우리 교수님께 뭐 댓글 남겨주시면. 예, 그렇죠. UN 미래 포럼, 예. 그렇죠. unfutures@gmail.com 에다가 이야기를 하시면 되고, 아무튼 우리도 개표 결과를 네. 이 땅에서 6시 딱 끝나자마자 곧장 금방 아는 거죠. 우리는 네. 그러면은 망하는 회사가 많아요. 그게 왜 사전 투표해가지고 뭐라 그러죠? 방송사. 네, 그렇죠. 엑시트 폴 그렇죠. 특보해서 네. 그 돈을 많이 쓰면서 예, 나오는 사람에게 물어봐요. 그죠? 네, 당신 어디 찍었습니까? 이 짓을 할 필요 없는 거죠. 그 회사는 할 필요 없고, 그렇죠, 바로 필요. 그냥 투표하자마자 하자마자 딱 나옵니다. 6시에 땡 여기 땅땡 치면은 딱 결과 개표 그러니까 개표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개표 안 해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인터넷이니까 전부 네. 지가 더해가지고 합산해서. 그죠 투표가 몇 프로 이겼다라는 게 자동으로 계산이 되어서 나오니까. 아, 근데 그 계산 과정에서 조작이 있지 않을까? 그게 우리 늘 걱정하는 거죠. 예, 조작을 못하는 게 이제 사람들이 블록체인이라는 의미를 알게 되고 AI라는 것을 의미를 알게 되면 조작이 있지 않을까? 누가 뭐 잘못 뭐 하지 않을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굉장히 좀 죄송하지만 무식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예, 네. 왜냐하면 AI를 알거나 블록체인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누군가가 중간에서 조작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거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이 사람이 한 말이에요. 아, 아무튼 이런 정도로 굉장히 깨끗하고 간단하게 선거가 이제 그 확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진짜 이게 제외 그 교포들께서 투표하려면 인터넷으로 이렇게 하면 아주 간편하고 편리한데 이걸 이제 직접 현장에 가서 투표소에 가서 하려니까 할머니들 또 할아버지들 가시려면 그렇죠. 이제 고령화 이제 네, 뭐 못 가요 100, 이제 저희는 150세 시대다 이렇게 100세가 넘는데 그분들이 그죠 1번인지 2번인지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이게 핸드폰은 다 보이거든요 앞에 가까이 대고 이렇게 보이니까 네, 네. 아무튼 이런 이제 AI 인터넷 투표의 시대가 온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해를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좀 이해를 시켜야만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 비디오, 뭐 녹화 증명 이런 것도 있고 해외 유권자일 때의 연방 투표 이런 거 할 때에는 그죠 군인을 포함해서 한 300만 명의 미국 유권자가 한다고 합니다. 그럴 때는 이 300만 명이 그죠 군인 생각해 보세요. 군인은 전부 다 다른 뭐 전라도에 있고 그렇죠. 그죠, 경상도에 있고 미국은 보세요. 저 유타주에 있다가 이쪽에 그죠 뭐 MIT 부근에 어디에 있다가 얼마나 넓어요. 그죠 그 땅에서 군인들이 자기가 군 복무하고 있다가 다 그 동네에 돌아가서 투표를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에는 반드시 이렇게 인터넷 투표가 필수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미 그 에스토니아 같은 데는 해외 동포들이 굉장히 많아요. 에스토니아는 그리고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에스토니아 국적을 가지도록 국적을 팔아요. 아 그래요? 돈을 많이 주면은 그래서 에스토니아는 인구가 적기 때문에 이민자들을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각 나라에 흩어져 있는 그 그죠 유권자들에게 인터넷 투표를 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에스토니아가 2005년도에 제일 먼저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전염병 같은 게 돌았을 때 투표소를 못 갈 경우도 이게 인터넷 투표가 필요하고 또 날씨가 갑자기 뭐 폭풍이 불거나 한파가 왔다. 그렇죠. 물론 그런 때는 뭐 그럴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아 그럴 때 있었어요. 있었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아마 추운 때 해가지고 미시건주 같은 데는 막 눈이 그죠 차가 덮이도록 눈이 오고 못 가요. 아무데도 움직이지 못해요. 그러면은 막 투표율이 엄청나게 낮아지는 거죠. 그럴 때에도 핸드폰을 해버리면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아, 네. 네. 일단 인터넷 투표 시대가 오긴 올 것 같아요.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예.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특히 인터넷 투표에 좀 특화되어 있는 미국의 예. SIB 회사 예. SIB의 지금 홈피를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여기 다 SIB 들어가면은 안전한 인터넷 투표해서 여기 로그인하고 그죠 시작하기 해서 자기가 뭐든지 투표를 할 수 있어요. 곧장 여기 홈피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정말 사용하기 쉽다라는 거하고 빠른 결과 그냥 딱 여기 딱 하면은 6시에 땡 나오고 그죠. 자기가 누구에게 투표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뭐 다 될 수 있고 아주 공정한 선거다. 네. 그리고 개인정보가 완전하게 보호가 된다라는 게 이게 가장 걱정하잖아요. 내가 투표해가지고 뭐 내가 누구 찍었다는 게 남에게 알려지는 것을 좀 싫어하는데 개인정보 보호 완전하게 해준다.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찍었다라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들어가서 그죠? 내가 내 표가 사표가 돼 안 되고 실제로 찍었는 거 다 검증할 수가 있고 대신 이제 직접 내가 가서 투표할 수 있고 우편으로 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초이스를 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거부 반응이 있잖아요. 노인들은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유권자들에게 상세하게 지금 다 알려주고 이게 여기에 보시면 이게 지금 자기가 서명까지 할 수 있게 이렇게 해놨어요. 아, 네. 그래서 정말 남이 내 서명은 이거 서명 미국 같은 데는 우리나라의 도장 인장 인감 도장 같은 거니까 아, 네. 뭐 거기에 이제 보관되어 있는 거거든요. 정부에 그거하고 똑같이 했는지 이런 것을 다 볼 수 있는 거고 시그니처로 예, 시그니처도 이제 인정을 해주는 거고 이렇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걱정하는 게 이 사람들은 다 설명을 다 해놨어요. 이 홈페이지를 보니까요. 이 홈페이지 주소가 어떻게 되나요? SIB.org입니다. SIB는 다자간 암호화 및 강력한 암호화 셔플을 제공하므로 누구도 투표 방식을 볼 수 없다. 이렇게 하네요. 예, 예, 그래요. 예. 예. 이 시스템을 뭐 자기들은 말로는 그죠. 뭐 수년간 연구해가지고 아무도 못 따라오게 만들어 놓은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혹시라도 한국에서 한국이건 미국이건 뭐 영국이건 다 2030년이 되면 인터넷 투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네. 너무 편리하니까 이런 방법으로 가고 우리나라만 해도 그죠 4조 원을 그죠 절약해가지고 그놈의 돈으로 그냥 신혼부부 전부 공짜로 집을 줄 수 있거나 대학교 학생들 전부 무료로 등록금을 댈 수 있거나 이런 좋은 것을 왜 우리가 투표를 해서 허비 낭비를 합니까? 예. 그런 식으로 우리는 이제 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자꾸 말씀을 드려요. 네, 우리나라 이 제외 투표가 먼저 제외 위원회를 설치하고 거기다가 또 국외 부재자 신고해야 되고 제외 선거인 등록을 또 해야 되고 그래서
한 이게 지금 4월 10일 날 투표하려면 작년 한 10월부터 그 준비를 쫙 해야 되니까. 예. 근데 이거 인터넷으로 딱 하게 되면 이런 절차가 다 싹 필요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예. 또 한 번만 하면은 다음번 투표할 때 대선 하든지 총선 하든지 할 때 똑같이 똑같은 거니까 더 싸지는 거죠. 이제. 아, 예. 예. 하여간 인터넷 투표 우리가 아직은 좀 꺼리낌이 있어요. 이게 누가 보지 않을까 또 이게 해킹이 당하지 않을까 이런 건 있지만 전 세계적인 추세가 인터넷 선거로 가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보안과 인증이 그 탁월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SIB 회사까지 소개해드렸고요. 이 회사가 지금 한국 지사를 찾고 있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주세요. 네. 직접 연결해드릴게요. 직접 연결해 주신대요. 네, 교수님이. 네, 네. 네. 자, 그러면 오늘 저희는 요거 SIB의 우리 한국 지사를 찾습니다. 여기까지 홍보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